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 텃밭에 흰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고수를 소개합니다. 코리앤더, 실란트로라고도 부르는 고수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고수가 코카콜라에도 들어가고, 카레에도 들어가고, 살사 소스에도 들어가는 걸 아시는지요? 고수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따뜻한 성질에 더덕을 넣어 진하게 달여 마시면 전립선염에 효과가 있고 고수와 사과로 즙을 내어 마시면 혈액을 맑게 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료가 된다고 합니다. 고수는 여러 해 살이 풀이라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독특한 향이 있어서 벌레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벌레들이 좋아하는 배추과 채소들과 함께 심으면 좋습니다. 혼자기에 좋은 작물이니 꽃도 보고 약재료도 쓸겸 텃밭에서 고수는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잘라 먹고 남은 아이들이 월동을 하고 봄에 로제트 모양을 하고 나와 있길래 대파 혼작을 하듯이 텃밭에 고수 모종을 일렬로 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수 좀 많이 키우라고 하셔서 한쪽 밭을 고수 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올해 84세가 되시더니 드시는 게 많이 줄어서 안타깝습니다. 늙는다는 게 좋은 말로 익어간다고 하지만 정말 슬픈 일입니다. 고수는 지중해 동부 연안이 원산인 기화식물로 유럽에서는 소스를 만드는데 향신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향신료 채소 중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고수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식용되었고 유럽과 중국으로 보급되었다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파처럼 향신료로 쓰이고 태국에서는 똠양꿍 요리 양념으로 쓰이고 베트남에서는 쌈과 쌀국수에 넣어 먹더군요.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시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고수와 향이 비슷한 쿨란트로입니다. 쿨란트로는 고수 실란트로에 비해 향이 더 강해서 부담스럽더군요. 그래도 우리 애들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건강에 좋은 걸 좋아하니 아이들 입만 봐도 행복했답니다. 한방에서는 고수 열매를 호유자라고 부르며 건의제와 고혈압, 거담제로 쓰고 있는데요. 풍을 치료하고 신경쇠약도 치료하며 산후 여성의 젖 분비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줄기와 잎으로 고수 광회, 고수 김치, 고수 쌈 등으로 식용을 하는데요. 빈대향이 난다고 해서 싫어하는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베트남 쌀국수가 유행을 타며 고수 매니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수를 접했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가을이 되면 가을무에 고수를 넣어 생채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야말로 고개를 흔들면서 잘 먹지 않았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야 고수 맛을 알게 되어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수는 효능이 좋아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기침을 먹게 하고 입냄새를 없애며 상처 치료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고수가 오랫동안 먹으면 건망증에 걸리고 쑥과 함께 먹으면 난사를 한다고 본초 습유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지요. 늘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웃님들, 오늘 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